네, 기어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에 기호가 없다. 진짜 사실입니까? 네. 어제부터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셨을 텐데. 네, 저도 받았어요. 예, 지금 보시는 각 정당의 공보물 중에 정의당에만 없는 게 있습니다. 각 공보물마다 첫 장에 기호가 크게 보이시죠? 그런데 정의당만 그게 없습니다. 실수로 저렇게 중요한 걸 빼놓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안 넣은 게 아니라 못 넣은 겁니다. 각 정당의 기호가 확정된 게 지난달 27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까지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의원들이 몇 명이나 옮겨갈지 두고 논란이 계속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정의당은 기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보물 인쇄를 맡긴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바로 직전까지 의석 꺼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의 번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당 기호마저 도둑질해간 이 비례위성 정당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희초비를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가장 이득을 볼 것 같던 정의당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네요. 그렇다고 정의당이 지금 지역구에서 뭐 아주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정의당은 어제까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단일화가 돼야 투표용지에 단일 후보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단일화에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단일화는 없다는 게 중앙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타 정당과의 연대는 비례연합정당 협상이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지난 총선 때 보면 이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아주 큰 이슈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만 유독 이 민주당이 이렇게 정의당을 뭐 홀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전 양정철 연구원장도 말했지만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했었죠. 그때 앙금이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만들면서 정의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과반 가까이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오늘 정의당은 우리는 단일화를 구걸한 적이 없다면서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네, 이 정의당도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이 오늘 미래통합당에 악재가 터졌어요. 이 세대 비하 논란인데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회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60대, 70대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그 발전을 일으켰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네, 이 거대한 무지라. 이거 대체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네, 30, 40대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잘 모른다.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김대 후보는 자신이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은 뭐라고 하나요? 중도층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던데요. 네, 수도권 후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30, 40대가 통합당이 굉장히 거부감이 크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불을 지른 꼴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즉각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징계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래통합당은 일단 엄중 경고 조치한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일각에선 황 대표 자신부터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강한 징계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이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오늘 부산에 내려가서 이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던데요. 네, 부산 경부선 철도 공약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럼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야당은 부산시장도 민주당이고 부산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부산이 초라하다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초라한 건 부산이 아닌 정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지만 이 선거에서는 말 한마디로 탑이 무너지는 경우 많았죠. 누가 쌓은 탑을 잘 지킬지도 남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